유기견이더라도 다 유기견이죠. 주인에게 버려지고 거리를 헤매던 유기견들의 쉼터. 이 그 검사에서 그 가난 판정을 받아가지고 직장에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하면서 이 거제도에 이제 공기가 좋다 해가지고 요양차 이제 거제도로 내려왔죠. 사실 혜원 씨는 유학을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 판정을 받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즈음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다. 학원이나 하지 이런 말을 하셨어. 그러니까 어른들 눈높이에서는 이게 대학 나온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주사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좋은 자리에서 애들 가르치고 편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남녘의 끝자락 경상남도 거제시. 이른 아침부터 거제도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박혜원 씨다. 길고양이들 밥 주러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가 제작을 했어요. 제가 혜원 씨는 매일 하루 세 번 길고양이들을 찾아다니며 밥을 챙긴다. 손수 제작한 급식소를 설치하고 사료와 물을 채워두면 집 없는 고양이들이 배를 채우러 온단다. 이렇게 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밤만 좀 있으면 까마귀도 먹고 까치도 먹고 길고양이도 먹고 같이 이제 공존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쓰레기 다 뒤져가지고 저렇게 엉망을 해. 저것도 결국은 제 일이에요. 행여 싫은 소리라도 들을까 주변 청소까지 말끔하게 한다. 처음에는 거기 뭐 밥 안 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고 한데 제가 이제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오니까 오고 또 그 주위도 청결히 하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는 않았어요. 혜원 씨가 이렇게 길고양이 밥을 챙기는 곳만도 19군데.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매일 그녀를 기다린단다. 그리고 혜원 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 어머나, 도대체 몇 마리일까요? 혜원 씨를 보자마자 서로 안기겠다고 달려드는 이 강아지들이 혜원 씨의 진짜 식구다. 여기는 애도 다 유기견이죠? 아, 전부요? 그렇죠. 주인에게 버려지고 거리를 헤매던 유기견들의 쉼터. 작은 강아지들은 집안에서, 큰 강아지들은 밖에서 생활하는데 그 수가 100마리나 된단다. 잘 잤어? 잘했어. 잘했어. 어? 가만히 있어봐. 어머, 누구세요? 앙팡이에요. 앙팡이에요. 이곳의 강아지들에게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 애타게 주인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명랑이, 번식장에서 종견으로 살았던 라오니, 그리고 강아지 공장으로 보내지기 전에 구조된 로망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들은 완전 나쁘네. 한 채로 하천에 버려가지고 둘이는 죽고 둘이는 살렸지. 버려진 네 마리 형제 중 살아남은 두 마리다. 여기 살아. 여기. 그래도 좋다네. 응. 여기 살아. 어? 여기 쉬하는 거야. 이곳에서 가장 막내인 셈인데 다행히 적응을 잘하고 있다. 누구냐? 이런 애 말이야. 맹랑이, 명랑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얘는 뭐 쥐는 장난치는 줄 알고 논다니까. 환장할 노릇이라. 얘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제 하도 똥꼬 발랄하니까. 어리거든요, 애가. 혜원 씨의 최고 앙숙인 명랑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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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저 일 좀 만들지 마라, 좀 진짜. 쉼터에서 가장 말썽이 심한 이 녀석은 혜원 씨의 잔소리에도 굽힐 줄을 모른다. 이만 또 이거 금방 또 이래 만들어놨네.
태원 씨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곳에서 강아지들의 엄마로 함께 지내고 있다. 그런데 100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배변 활동이 어찌나 좋은지 닦고 돌아서면 또 벌려져 있다. 비위가 상할 만도 한데 덥석덥석 잘도 잡는다. 아니 만져도 되죠. 우리 애들인데 우리 자식들 똥이 뭐가 더러워요? 이 똥이 제일 중요해요. 아침에 오면 똥의 이 색깔이나 이런 걸 보고 아, 이 애들이 건강이 어떻다 이런 거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혜원 씨의 남편 용률 씨다. 아이고 시원하겠네. 뭔가 해. 중형견과 대형견이 있는 마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남편 용률 씨는 처리 방식이 아내와는 사뭇 다르다. 그건 이제 같은 비닐 장갑이 아니고 특수 비닐 장갑이야. 그러니까 완전 비위가 좋은 사람. 우리 뭐랍니다. 장갑 그 특수한 장갑이 있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이 끼면 못 잡아요. 근데 이제 집 사람만 잡는 거죠. 아유, 저도 못 끼네. 아내를 도와 강아지 변을 치우기 시작한 지 3년 된 남편. 아직도 고달프기만 하다. 나와보세요. 그 똥 많이 살았나, 아빠? 어. 그 똥 한번 봐봐라. 어? 물로 자꾸 그러지 말고 똥이 어떻는가 한번 보라고. 자꾸 그냥 좀 아, 치우지 말고. 좋아. 상태는 좋아. 어떻게 상태 좋은데? 땡글땡글해. 사실 혜원 씨가 강아지들의 변을 살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물로 이렇게 자꾸 싸우면은 애 똥이 어땠는가를 물이 지, 똥이 진지 안지는 모른다 이가. 아니 방에서 보이지 그냥 밀대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 꺼잡아 내는데 거꾸로 해갖고 그러냐. 아니, 나도 내가 그래 똥에 애정을 가지고 좀 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똥이 질고만은 뭐 똥이 안 질다고. 물에 젖어서 그렇지. 물로 하면 온 맛이 불쑥불쑥 애들 발른데 막 물로 해가지고 무조건 힘으로 뭘 다 하려는데 똥이 질면은 살살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살 긁어내야 돼. 그래야 이 땅바닥에도 안 묻고 예쁘게 딱 걷어내는데 막 물로 해가 질퍽하게 해갖고 손으로 하게끔 만들고 그런 거. 일을 한 세 번 네 번 만든다니까 한 번에 하면 될 거 같아. 항상 적극 좋지. 근데 시간을 두고 보면 결과는 똑같아지거든요. 그냥 나는 이제 일머리대로 즉각즉각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한참 후에 하면 또 똑같은 일이라도 애들이 막 찌지말고 한단 말이야. 그 똥이 말에 묻으면 좋겠어 본인은. 이게 있어. 똥 치우는 것에 대한 논리적 개수작 뿌리지 말고 빨리 청소하세요. 지금 막 할 일이 천지다. 그러니까. 개수, 아니 그 개도 아닌데 어떻게 수작을 개수작을 부린다나. 맨날 잔머리 굴려. 부부의 한바탕 실랑이도 청소와 함께 끝이 났다. 지호야 이 살을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살들은. 100마리의 강아지가 생활하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다. 지호 이리 와봐라. 엄마 볼 게 있다. 지호야 이리 와봐. 뭐 한 보자. 에헤이. 물렸는데? 금방 물린 것 같은데? 이빨로 봐서는 쟤 아니면 쟤인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니 어쩌겠는가? 아이, 더럽는데. 쥐어 이리 와봐라. 괜찮습니다. 어? 아이, 큰일인데. 조심해라, 오늘. 어? 어째?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한 번씩 있는데. 타임을 놓쳐버려요. 그걸 잡으려면 많이 힘들어. 순댕이를 어제 미용을 너무 세게 했나? 엉덩이가 빨간데. 순댕이. 바리깡으로 저를 했겠지. 똥꼬, 똥꼬인데. 아, 그래? 어. 순댕이 뒤로 한번 보자. 엉덩이 돌아봐라. 예, 그 정도 되는 거야. 엉덩이 돌아봐. 엉덩이, 순댕이 이리 와. 순댕이 이리 와봐. 엉덩이.
엄마 약 있어. 약 발라줄게. 아프겠네.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뭐 알아듣겠어요. 이거 알아들으면 진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김기명기 이런 데 나가야지. 왜? 사람 말을 알아듣겠냐고. 사람 말 알아듣지. 저 주장을 합니다. 저랑 이렇게 애가 터지는 거야. 아니,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얘는 개지. 뭔 사람, 개라. 사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오라 가라 하고 밥 먹고 일하지. 아이고 참말로. 보면 뭘 할 때 보면 진짜 사람인 것처럼 뭐라 해. 근데 안 되는 거지. 순이야 혼나 가자. 벌써 사람이다 이거. 가자. 참네. 혼나. 보솜이도 혼나. 아이 착해. 사람의 눈높이로 보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너가 안 했잖아. 그건 내한테 일부러 욕보이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라고. 아니니까 얘들 막 뒤집어 엎고 물어뜯고 쫓겨날 때는 뭐 가구도 손상을 내고 신발도 바꾸내고 똥오줌 아무 데나 사는 게 정상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걔는 걔 정도 수준에서 가리켜야 뭐지 키우거나 보호하는 사람이 애가 덜 터질 건데 저렇게 하면 이제 속이 탁 상하는 거야. 뭐 얘가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뭘까? 그냥 걔니까 그래요. 알아듣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면 안 하고 그러지. 안 알아들으면 이 아들 어떻게 키워요? 사람도 맨날 딱하는데 싸고 딱하는데 싸고 그 저 이러지. 우리 사람은 안 그런가? 하지 말아 한다고 다 말 잘 듣나? 나 그 말 안 듣는 애들 있고 말 착하게 야단 안 치도 가만히 있는 아들도 있고. 강아지에 대한 철학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다. 여기 이 방은 거의 취미라고 보시면 돼. 나이가 많아. 한 18년, 19년. 아이차. 아이고, 착해라. 아우, 착해라. 나 손 담가 줄게. 밥을 좀 모여야 되는데. 응? 걔는 왜요? 예. 신경계 내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많이 했다가 어제 퇴원했거든요. 얘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씩씩하게 먹읍시다. 에? 밥을 먹어야 돼. 그래 힘이 나지. 그지? 아프면 안 돼. 엄마 엄청 걱정하는데. 아휴. 한쪽 눈은 이제 백내장이 와가지고 정기 그 검사에서 그 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직장에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하면서 이 거제도에 이제 공기가 좋다 해가지고 요양차 이제 거제도로 내려왔죠. 근데 우연찮게 이제 길거리에서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인연이 된 게 그게 이제 그림. 사실 혜원 씨는 유학을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암 판정을 받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즈음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다. 주인이 키우지 못한다며 혜원 씨에게 맡겨진 크림이 그날로 혜원 씨뿐만 아니라 용률 씨의 삶도 바뀐 것이다. 아니 학교 뭐 그래도 영어 원장님이고 잘 나갔죠. 자기도 매 앉아서 하는 일이었잖아요. 학생들 가르치는. 예, 선생님 학 선생님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잖아요. 10수년을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조금 하다가 말겠지 생각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한 번에 집을 나갔어요. 못 살겠다고.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용률 씨. 지금은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잘 자고 있었어요? 같이 가면 갈까요? 사실 영어 학원 일을 그만두고 아내의 일을 돕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물론 형제들, 친구들까지 모두 말렸다. 그냥 학원이나 하지 이런 말을 하셨어. 내가 어른들 눈높이에서는 이게 대학 나온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주사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좋은 자리에서 애들 가르치고 편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강아지 중에도 유독 더 정이 가는 녀석이 있다. 풍선아, 날씬해져야 돼. 그래야 비행기 값이 훌파. 무거우면 비행기 값이 비싸요. 해외 입양을 앞둔 뚱순이. 몸무게로 항공료가 정해지다 보니 요즘 한창 살 빼기 중이란다. 아이고, 잘해. 대박.
아이고 되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집에는 가기 싫어. 사람이나 강아지나 살 빼기 힘든 건 똑같은가 보다. 아침부터 청소며 강아지 운동이며 쉴 틈 없이 일한 순둥이 남편 용률 씨. 퇴근? 아침 12시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밤낮을만 일해요. 오후엔 또 집에 일이 또 있어요. 용률 씨는 쉼터에 급한 일이 없으면 반나절 근무만 하고 있다. 부부의 집은 쉼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자, 제가 먹을 거 보내. 그런데 집에는 고양이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 유기묘들이다. 집에 와서도 고양이들 뒤처리부터 해야만 하는 신세다. 왜 말 안 듣거나 하면 벌청소 이런 거 시키잖아요. 화장실 벌청소. 나는 뭐 아주 말 잘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응? 화장실 청소 보면 안 했는데 이제 화장실 청소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죠. 오나가나 변과의 전쟁도 아니고, 하지만 용률 씨는 시름 내색도 게으름도 부리지 않는다. 어디 그뿐인가? 하루 종일 강아지 엄마로 사는 아내 대신 집안일은 용률 씨 차지가 된 지 오래다. 그 집안일은 내가 거의 뭐 음식 만드는 거 말고는 다 뭐 제가 해요. 설거지, 청소, 빨래. 고생을 해봤어 알죠? 이건 이제 깨끗하게 씻었을 때 나는 소리죠. 이게 아무 데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많네. 매우야. 아래 옷 괜찮나 싶어가지고. 아, 괜찮? 기침 안 하나? 아, 깨끗식 하는데 옛날 거. 어, 레오야, 레오가. 아유, 괜찮나? 아, 아유, 레오야, 레오야, 아프면 안 돼. 이제 니밖에 없어. 여기가 우리 언니 집이에요. 아, 네. 아이고, 우리 봄이었어요. 제일 어르신. 나이 많고 이제 호스피스 개념으로 애들 이제 돌봐주고 있거든요. 혜원 씨는 언니 성미 씨에게 특별히 강아지 한 마리를 부탁했다. 얘는 이제 크림이 이제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산이하고 그랬는데 이제 애들 이제 없으니까 크림이 자식이 유일하게 이제 얘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지금 이제 몸이 갑자기 아프다 하니까 너무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얘 끈이라도 하나 있어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마지막 힘을 낼 건데. 맞지 레오야, 힘내죠. 시키 될 말 있다. 아프지 마요. 올해 8살인 레오는 심장 비대증으로 고생 중이다. 쉴 때는 워낙 바쁘니까 제거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애를 이제 잘 못 보는 거죠. 약도 어떨 때는 까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언니 고생하지만 언니 보고 좀 잠시 봐달라. 언니는 또 산책도 자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키니까. 우리는 해마 빌어나 누려나 해가 오만 안 보는 거야. 가서 물 먹어라. 혜원 씨에게 레오는 애틋하다. 공주 안 누리나? 병상에 있던 혜원 씨를 살린 강아지 크리미. 크리미는 새끼 네 마리를 낳았는데 어미인 크리미도 세 마리의 새끼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레오다. 안 먹었네. 하나도 안 먹... 지금 너 집 발가락이야. 응. 은혜 일단 꺼내라. 얘는 뭐예요? 언제 오네요 얘는? 예, 며칠 됐어요. 아이고. 그치,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코가 맥힌 안 오니까 아예 뭐 먹는 걸 못 한다. 새끼 고양이 저녁밥을 준비하는데. 아, 나는 우리 진짜 내 배로 낳았던 자녀 둘이도 이 분유 이런 거 먹이고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아, 진짜요? 네, 다 전맥에서 키우고 했는데. 아, 이 뭐 분유 타서 이 먹이려니까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이거 뭐 안 하던
거를 너무 많이 해보니까 동물들 데리고 있으니까. 야, 뭐 그런다고 뭐 나오는 거 없다. 예, 예, 그만, 그만, 그만. 부부는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 2년을 넘게 공부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사며 훈련사 자격증 등을 취득했다. 잘 먹네. 아이고, 먹고 살라고. 배불러요. 나는 배고픈데. 밥 먹어야 돼. 우리 밥 먹어야 된다. 밥? 얘만 배가. 나 우리도 배잖아. 나 배고픈데. 밥 먹자. 밥 먹어야 돼요. 새끼 고양이 밥부터 챙기느라 자신들 저녁밥은 신경도 못 썼다. 밥이. 응? 아 참. 아니 이거 도시락 준 거 있거든. 아 맞다. 이거. 도시락 받은 게 있어. 이거 조금 먹었고 이거 두 개 남았어. 아 이게 도시락이야. 근데 그냥 그래 먹으면 안 되니까. 제품은 되나 이거 그냥. 레인지 원래 전자레인지 제품인 거 아니야. 끌려봐. 밥 이거 그냥 제품. 아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가. 이 전체를 어떻게 하노? 그럼 저 반찬도 차가지. 원래 이거 같이 데프는 거다. 이것도 데파야 되고 다 데파야 되는 거다. 같이 하는 거다. 이걸 레인지에. 이 제품이 그냥 그걸 안 먹을래. 그냥 이래 데피자. 그럼 다른 거 먹자 그럼. 다른 거 없는데 반찬. 반찬 뭐 없어? 응.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반찬이 없어요. 시장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국 간편식으로 대충 때우는 것이 일상이다. 차는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차는 많은데. 어려. 사실 용률 씨는 요즘 아내에게 불만이 하나 있다. 불만이야. 시장이 반찬. 꼬맹이는 뭐 어떻게 치료를 좀 하고 보호소 들어가나 어떻게 하나? 얘를 보호소 보낸다고? 아니 조금 그 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야? 뭐 일정이 나와 있나? 다 나와야지. 아직 언제 날 좀 모른다 이거. 아니 나는 다 낳고 난 다음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야. 아 그 악기를 다 어찌 하나 내가? 보장을 어떻게 하나? 악기를 잘 모르는데 네 몸은 우리가 아는 거잖아. 애한테 물어봐봐. 이거 가기 싫다는데? 애한테 묻는 게 아니고 네 몸한테 물어봐야지. 네 몸이 가능한 범위를 넘었지 오래됐지 않냐. 아 그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냐고 그래.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몸을 봐서는 한 마리라도 개체수 줄어드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니는 마음을 다 쓰고 방울하고 막 방울도 얹히겠다. 아 진짜 작정을 하고 항상 방울 때만 그러더라. 내가 알아서 한다. 용률 씨는 아내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정작 아내 혜원 씨는 정색하며 남편의 말을 잘라버린다. 아우 다리야. 나 오늘 진짜 있다 이거. 아침 응? 새벽에 얼마나 아픈데. 아니 밥 먹는데 바로 누워도 되나? 아 그게 뭐가 중요하나? 내가 중요하지. 아니 그 그럼 이게 바로 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안 오는데. 바로 와야 된다고? 바로. 이거 발이 와야 돼 참나. 나 원래 섰대. 몸 챙기라는 남편의 잔소리는 듣기 싫다면서도. 결국 남편 없이는 하루도 버텨내기 힘든 아내 혜원 씨다. 이거 해줘야 이제 새벽에 조금 잠을 깊게 좀 자고 그 힘으로 이제 하루 동안 또 몸을 또 혹사할 수 있고. 이제 안 해주면 진짜 꼼짝 못 해요. 아프다고 해도 해줍니다. 이게 아파야 결린 데가 좀 풀어지고. 그런데 아니 불만 꺼지고 용률 씨는
어디로 가나 싶었더니 거실 한편에 따로 잠자리를 잡는다. 타이거, 같이 잘래? 어쩌다 독수공방 외로운 신세가 된 걸까? 저 옆에 자리를 내 자리인데 지가 차지하고 있어 있었나 우리가? 제법 그 사람처럼 누워 잡니다 같이. 약간 섭섭하지요? 뭐, 질투까지는 아니고.